대중호인데 현대차보다 카카오란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무슨 얘기죠? 뭐 저 두 회사가 뭐 야구를 했다거나 싸웠다거나 그런 뜻도 아니고요. 그렇죠. 카카오란 회사가 현대차 회사보다 뭐 더 좋다 이런 뜻도 아니고. 네, 네. 최근 코로나19 이후 예. 주식시장의 빠른 급변으로 예. 시가총액에 큰 변동이 생겨서 네. 현재 시가총액 순위가 카카오가 현대차를 앞질렀다. 예. 그래서 어제 하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9위고요. 예.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11위. 예. 그러니까 두 단계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와 함께 최근에 포브스에서 이제 한국의 그 부자 상인데 저건 이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아, 예, 예. 저분들이 땅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은 예. 일단은 공평하게 하려면 주가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뭐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도 보시면은 5위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있었고 정몽우 현대차 회장이 오히려 7위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됐을까? 퇴계서를 2위인데 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예.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가 예. 그야말로 급등. 폭등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코로나19 터지고 뭐 3월 중순쯤에 저점 대비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6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 이게 네. 그 큰 종목이 예. 이 정도로 폭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총도 바뀌었고요. 부자 상위 순위도 바뀌었고 네. 이런 모습들이 빠르게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코로나19 지금 코로나19 종국 속에서 조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것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19 다음 세상을 이제 포스트 코로나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포스트 코로나를 산업 구조 면으로 봤을 때는 4차 산업 혁명의 완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앞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쪽에 네네. 더 포커스가 맞춘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네. 스마트 머니들이 미리 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 있었고 네. 해외에서도 아마존이라든가 아, 그렇죠. 넷플릭스라든가 MS라든가 이런 데로 막 돈이 갔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치료가 됩니다. 백신도 예. 나오고 치료자가 나왔다고 해서 네. 과연 이 세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빠르다면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산업구조 재편 또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도 시총순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카카오가 바꿔놓은 뭐 경제 상황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